예,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토오르김입니다. 저는 지금 안동에서, 어우, 지금 난리다. 지금 앞에 뿌연 게 지금 보이는데, 이게 안개가 아니고 지금 연기예요. 와, 저 지금 안동에서 이제 집으로 이제 포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고속도로가 일부 구간 안동 통제돼가지고, 아, 지금 완전 좀, 통제돼가지고, 지금, 풍천대교로 돌아서 동안동 IC로 지금 이제 가고 있거든요. 서안동에서 남안동은 지금 IC가 통제가 됐고, 지금 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 지금 뿌옇게 지금, 지금 뿌연데, 이게 지금 다 연기예요. 와, 어제 시작된 불인데, 지금 위에는 계속 헬기 뜨는 소리가 들리고, 와, 연기가 이쪽으로 다 퍼졌구나. 와, 지금 완전 제 코끝으로 지금 불 냄새가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불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일하다가 제가 집이 있는 쪽으로 보니까 연기가 완전 막 화산 터지듯이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무슨 폭격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그 SNS 쪽에 혹시 채팅방에 뭔일 있냐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밖에 내다보니까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문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불이 났다고. 지금 좀 눈이 따가운데요. 아주 뿌여요. 화면으로 볼 때는 좀 느란데 지금 눈으로 보면 완전 지금 와 여기 진짜 대피 가야 되겠다. 이게 불이 안 덮치더라도 연기 때문에 사람 질식할 것 같아요. 마을 주민들 대피를 해야 되는, 아, 그래서 대피를 나가는구나. 좀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탔는 면적이 100헥타르라고 하더라고요. 100헥타르면 거기다 3,000 곱하면 30만 평이 화재로 지금 타고 있는데, 와, 예, 지금, 예, 남한동 아시 쪽으로 가봐야 어차피 지금 통제가 되고, 이제 동안동 IC로 해서 저 영덕으로 그쪽으로 빠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아, 이게 불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아, 연기가 지금 엄청나요. 이래 퍼지니까 이 마을 주민들이 대피를 가야 되는구나. 야, 이거 좀 전국에서 좀 와서 빨리 좀 꺼야 될것 같은데. 안동 좀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지금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지금 남쪽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북쪽이 이제 안동 하회마을 건너편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북쪽이 이제 예천 쪽 방향인데 불은 글로 안 올라오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 불을 좀 빨리 꺼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여기는 일로 쭉 가면 안동시청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일로 쭉 가면 이마면까지 나오는데, 이까지 지금, 와, 연기가 자욱해요. 지금 안동 시내 쪽으로도 좀 멀리 보이는데, 강변 쪽, 저쪽으로도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거 빨리 이거 불을 꺼야 되는데, 좀 심각합니다. 오. 근데 이제 주말을 지금, 공무원들하고 소방 헬기 또 시청 직원분들 완전 초비상이겠는데요. 이럴 때 진짜 빨리 와서 좀 꺼줘야 되는데 전국에서 좀 소방차들이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동네 구석구석에 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뿌옇게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연기입니다. 전부 다 연기. 이 차를 타고 가는데도 안쪽으로 코로 지금 연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야. 그 약간 현장에 화재 현장에 차 빼달라고 그 재난 문자 왔더라고요. 아이고, 그 불구경하러 가셨나 봐요. 그런데 불구경 가지 말고 빨리 집에 가셔서 예, 빨리 불을 끌수 있도록 그래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쨌든 뭐 토르김은 지금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불이 빨리 진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